마세요. 지금 오늘 밖에서 은스들이 기다리고 있는 걸 봤어요. 해도 안 떴는데 편의점 앞에서 캔디봉 들고 서 있는 은스들을 봤어요. 그래서 밥 사주고 싶었어요, 진짜. 너무 진짜 이 새벽에 얼마나 힘든데 나 응원해주려고 은스들이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감동 세게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산옥에 오는 팬들은 노래 최초로 듣는 거다요. 의미가 있다고. 제 평생 단 한 번도 다래끼가 난 적이 없는데 하필 어제부터 다래끼가 나더니 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제 몸은 아닌가 봐요. 왜냐면 나 진짜 좀 오랫동안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 한 3월부터 약간 좀 이렇게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서 적응이 돼서 괜찮다고 느끼는데 이게 한계가 있나 봐요. 끝났나 봐요. 저 힘들 때 웃는 게 인류라는. 우리 팬들은 진심으로 어떤 말을 좋아할까요? 진짜 자기 마음속에 진심으로. 이 머리 탈색하고 나서부터 제가 좀 닦는 거에 꽂혀가지고. 맞죠. 그냥 이쁘더라고요. 닦는 게 잘 보이고 이 결이. 진짜.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 저는 떠납니다. 막차 탔거든요. 오늘 양갈래.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혼자 이렇게 무대를 하려니까 너무너무 긴장이 되는데 그래도 원스랑 오랜만에 같이 활동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그럼 나연 씨의 솔로 데뷔곡이죠? 팝! 어떤 기대에 차 있는 그 눈빛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가지고. 왜냐면 그 많은 원스들은 처음 보는 거잖아. 이걸 듣지도 못했고 그게 조금 민망하더라고. 왜냐면 떨리진 않았어요. 근데 너무 웃기고 민망해가지고. 나는 그 엔딩 포즈 유지하는 거 진짜 정말 어렵다고 생각해. 뭔가 못하겠어요. 근데 가만히 계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못하겠어요. 움직여야 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프로 아이돌. 근데 어쨌든 원스 봐서 좋았죠. 원스들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닌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원스들. 그래도 되게 행복해요. 오랜만에 공방이어가지고. 이번에만 아, 고우 당했네. 저기 뭐야? 고기야? 아니요. 아니요. 비하인드는 모험 모가 마지막 아닌가요? 알켄스. 2년 만에 비하인드. 네. 저기 제가 지금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14시간째 있거든요. 라면도 먹고 티셔츠도 먹고 앨범에 사인도 하고 뭐 멘트도 쓰고 사진도 좀 찍었다가 멍 때렸다가 여기 다른 아티스트분들 무대 구경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시에 공개됐을 때 뭐하고 계셨어요? 아, 그때 라면 먹고
원츠 반응 확인했어요? 확인했죠. 저 1시 20분? 30분쯤에 원츠의 반응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저는 뭔가 엄청 새롭다기보다 그 원스의 반응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너무 너무 이제 오랜만이어가지고 그 노래도 나오기 전이었고 그래서 그 반응이 너무 귀여웠던 것 같아요, 원스. 저는 이제 원스 지금 밖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원스를 만나러 한번 가보고도 아 근데 이 말하는 거 좀 떨리긴 해. 아, 뮤직뱅크 워크숍을 무지갯빛으로 물들일 바로 올라오세요. 그럼 역시 신입사원 나연 씨와 얘기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식 나연입니다. 네, 혼자 하는 무대라서 많이 떨리기도 하는데 오랜만에 원스랑 함께하는 활동이라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그럼 나연 씨의 수록곡 기억에 남는 응원이 있으신가요? 네, 멤버들이 촬영장에 커피차를 보내줬는데 굉장히 기대가... 내가 왜 되냐고 진짜. 그거 잘 나왔어요? 커피차가 외기계에다가 기대가 왜 돼? 기대가 왜 돼요? 이미 보내줬는데 진짜. 아 진짜 한 번도 안 틀리다가 갑자기 무슨 커피차를 왜 기대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팬들이 좀 눈에 보여가지고 그게 되게 마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혼자 하면서 뭔가 다 같이 하는 이런 팬 있는 음악 방송도 좀 상상을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엄청 고마워요. 오늘 엄청 새벽이었는데 또 와주고. 그리고 오늘 원스뿐만 아니라 저희 생방에 계신 다른 팬덤 여러분들도 되게 호응 잘해주셔가지고 조금 덜 민망했어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요.
제작자분들을 모시고 하는 쇼케이스를 하러 왔는데요. 지금 리허설을 마치고 왔습니다. 언제 마지막이었지? 나 기억나는 게 펜시 이런 건데? 사실 이게 무대보다 더 긴장되거든요. 진짜 이게 그냥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몇 시간이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좀 진지 모드를 장착해야 돼가지고 그게 조금... 어머 네 나 실물이 더 나은 것 같아.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되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저? 아니 실물이다 이렇게 생기긴 했는데 내려나는 광대. 아니 나 이렇게 동그랗지는 않아요 여러분. 아닌가? 나 그렇게 동그랗지는 않아요. 여기 좀... 그래 얼마나 갸름해. V인데 손이 이렇게 있다고요? 내 얼굴형이 그 화면에 예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있다고. 나 이렇게 턱선 지금 완전 있다고. 그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동그랗게 나오는 건 다 그렇게 된 거야. 뭔가 그 알죠? 그 택시 현장. 현장? 착시의 현장입니다. 착시 현상. 그렇죠. 꽤 매력이 안 되나 이게? 우리가 매력이잖아요. 저는 되게 매력이라고 생각.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오해할까봐. 네, 그렇습니다. 안녕. 오늘 뭐지? 열정적이었던 현장이 다 끝난 후에 약간 지친 이 아 그런 분위기구나 지금은. 금방 죽지 않더라. 나 진짜 거의 먹셨어. 나 엄청 사랑해요 인류. 3시에 산옥을 하고 바로 누워서 자다가 나온 상태입니다. 아주 멀쩡하죠? 저는 좀 잘 유지하는 편인 것 같아요. 생방에도 원스가 조금 들어올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나 인터뷰할 때랑 생방 무대 올라갈 때 원스한테 인사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챌린지가 올라왔거든요? 우리 원스가 챌린지를 너무 원하니까 제가 스태프분들이랑 찍었어요. 그것도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섭외가 쉽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쉽게 섭외된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렵게 섭외하신 분들이고요. 그 영상이 오늘 올라와가지고 저희 대기실에서는 그게 엄청난 화제거리입니다. 그쵸? 여기 그 화제성 조회수 지금 1분에 한 번씩 지금 현재 6월 26일 일요일 3시 11분
499만? 스타트! 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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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보적이네. 독보적이래. 사이가 독보적이래. 독보적이네요. 이제 거의 지금 500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렇답니다, 여러분.